3천만 원 정도로 경매를 좀 해야겠다라는 분들에게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렇죠.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네. 요즘 그 3천만 원 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는 그 유튜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좀 예, 많아요. 많더라고요. 3천만 예. 원. 네. 어떤 책을 보니까 650만 원 가지고도 뭐 2년 만에 뭐 50억? 예, 몇십억이. 50억을 벌었다고 이렇게 네. 하는 사람도 참 재능들이 참 좋은 사람들 같아요. 네. 열심히도 물론 했겠지만. 이 경매는 이제 싼 맛에 부동산을, 경매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가장 그 재테크의 핵심인 이제 싼 맛에 하는데, 물론 이제 고가에 입찰하는 경우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많죠. 최근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네. 그 3년 가지고 3억을, 아니, 3억이 아니라 30억. 10배가 아니라, 50억. 네. 50억을 이제 벌었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아까도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 본 적도 네, 없고 그쵸. 계좌를 본 적도 없고 네. 이제 사실은 검증은 좀안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거나 말거나 믿어야 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천만 원 가진 사람들이 경매를 시작한다면서 그런 책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자신을 비교하진 말아 해서는 안 돼요. 3천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도 벌었다. 그랬으니 나도 뭐할 이렇게 수할수 있다. 있지 않냐. 예. 물론 뭐 평가절하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 전부 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부동산 경매 암만 싼 맛에 사고 뭐 메리트가 있다 그러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 1억 천금을 벌 그쵸. 정도의 그런 투기장 같은 장 분명히 아니라는 걸 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그 1,000만 원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지분 경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에 그 3,000만 원 가지고 내가 목적을 정하고 타겟을 정하면 분명히 그 경매 시장 안에는 그 정도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그 이런 얘기를 저는 어떤 책에도 어떤 그 대학의 뭐 경매 교수가 그런 얘기를 써요. 시중에 그 소설에 그 무협지나 어떤 뭐 일반 소설의 그 주인공 같은 용맹담, 무용담 같이 뭐 돈을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 그쵸. 많이 있어갖고 그거에 이제 위화감도 느끼고 때로는 상대적 열등감도 느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그쵸. 등등이 있는데 결코 그런 데 현혹되지 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경매 시장 아니다. 물론 경매 맞, 저 로또 맞듯이 정말 또는 뭐.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버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거기에 현혹되거나 비교되거나 상대적 어떤 비교감을 느끼지 마라. 이렇게 그 경매 교수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듯이, 저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3천만 원 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경매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그렇게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수십억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를 좀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려면은 전업으로 해야 되나요? 경매를 전업으로 하는 그 전업으로 것처럼. 안 하고 부업으로 해서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나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남의 얘기한 거를 내가 뭐 평가절하긴 그렇고 그거는 따라하기 어려운 전업으로 해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결코 투기장이 아니고 1억 천금을 부른 그런 장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를 그게 현실이에요. 그 일반인이 전업 투자자가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매 전업 투자자. 전업 투자 하면은 이제 먹고 살게 있어야죠, 우선. 수입이 있어야죠. 경매로 이제 수입이 벌고 있은 그래야죠. 다음에, 수입이 있은, 어느, 뭐, 최근에 우리 성장 읽기에서 내가 그거 보니까 네. 어느 분이 그쓴 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수입이 있어야지, 이제 수익거리가 있어야지 투자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는 얘기예요. 전업으로 투자를 하면은 뭔가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어떤 영위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쵸. 돈을 내가 거기다 투자하면은 그게 투자 수익이 그냥 금방 돈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물론 그 투자를 이제 수익성 부동산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왜냐면 전업을 해서 내가 수익성 부동산은 일단은 상가든 아파트든 어쨌든 월세를 넣으면 돈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전업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업을 권하고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전업 투자죠. 그럼 만약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 작가님 저 이제 작가님한테 경매 배워서 전업 투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권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만류를 하시겠어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생활 상황이 네. 무조건 너 해봐라. 내가 경매화해서 돈을 벌고 재테크 수단이 가장 강력하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나 경매를 해서 돈 좀 벌고 먹고 좀 살고 싶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내가 그럼 그래 해라. 이거 괜찮으니까 재테크 강력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 못하죠. 이렇게 얘기 못하죠. 왜냐면 다 각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버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쵸.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가르쳐주는 못해도 네. 또 잘 쓰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기가 막히게 잘 써 네. 돈을 네. 돈을 헌펑덤펑 쓰는 게 잘 쓰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회자는 지금 어느 쪽에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안 쓰고요. 안 쓰고. 버는 데만 전력. 예, 네, 버는 데 전력. 네. 그것도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잘 가르치는 사람은 돈을 잘 못 벌어요. 특히 대학 교수분들이 네. 돈 잘 벌 것 같아요? 아니요. 못 벌어요. 네. 그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사업했다? 그냥 실패해요. 근데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요. 그래서 스승이에요. 스승이 따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승님들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돈 잘 벌는다고 부러워하고 뭐 그럴 이유는 세상에 없어요. 요즘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모든 게 돈이에요. 네, 그렇죠. 나 뭐가 주식 가지고 1억 벌었다. 벌었다. 코인 나한테 여기 가입하면은 뭐 엊그제 그 성장일기에 그거 얘기하던데. 네. 트레인 우리한테 리딩 받으면 네, 뭐 얼마 벌린다 뭐뭐 네. 뭐 이런 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일주일 만에 3,000% 네. 1,000% 벌었다. 네. 참 힘들죠. 네.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벌지를 못해요. 쉽질 않아요. 그리고 버는 사람도 물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겠지만 그래서 그 다 대부분 사람들이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재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와 가지고 나 경매로 전업한다고 이런 다음에는 너 그래 해봐라 이거 괜찮으냐 이렇게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럼 똑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내가 더 많이 경매를 배우고 지식이 높아지면은 경매로 더 돈을 더 잘 벌 거라는 상황이요. 근데 경매라는 게 어쨌거나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일정 수준이 오르겠잖아요. 그럼 그걸로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어떤 사람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건 본인의 이제 능력이고 본인의 판단인 거죠.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많이 벌고 못 벌고는 똑같이 경매를 했는데 그거는 참 세상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시작했는데 똑같은 장사를 했는데 거의 같은 목에서 장사를 했는데 여기서 그 누구는 똑같은 비슷한 식당을 해서 같은 업종. 근데 이 사람은 돈 잘 벌고 이 사람은 돈 못 벌어. 그렇죠. 그런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매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그 개념은 좀 다른 게 뭐 파는 타임, 사는 타임. 또 뭐 예를 들어서 경매로 내가 저걸 얼마에 샀느냐.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이런 거에 차이가 많죠. 아,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쌓이고 쌓이면은 전업으로 해서 쌓이면은 나중에 나는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서로가 알 수가 없죠. 네. 까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쟤는 많이 벌은 것 같아. 네. 쟤는 덜 벌은 것 같아.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네. 속은 모르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아 쟤는 꼭 이상하게 경매를 좀 비싸게 들어가. 그리고 이상하게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네. 것 같아. 뭐 등등. 응? 뭐 하여튼 그런 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해도 뭐 띵박질을 얘기를 하면은 좀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좀 차이가 있죠. 같이 시작을 해도 현상에서. 아,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매가 부동산 경매가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은 분명 아니에요. 그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전유물이 아니고 꼭 그 사람들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너나 나나 우리가 모두가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 전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예, 경매로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네. 경매 나도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돈 괜히 잘못하면은 뭐 이게 배보다 배꼽이 터지고 뭐 임차인들한테 그 애먹이고 노란하고 뭐 소송 걸리고 질질 끌리고 그런다는데 까먹는다는데 이런 염려 같은 거 아예 하지 말고 그런 건 괜히 그냥 염려예요. 네. 그건 공연한 염려고 이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정은 잘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고 망했을 때 그거부터 생각하는 게 부정이에요. 네. 근데 경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그냥 묶어두세요. 경매는 경매 시장 안전해요. 네. 경매 시장 안전한 이유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사 집행법이 바뀌면서 우리 경매 참여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 점유자들한테 안 먹고 돈 안 뜯기고 돈 뜯기고 안 뜯기고는 이제 본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본인 실수에 의한 거는 비단 경매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네. 본인 실수에 의해서 잊어버리는 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라도 얼마든지 이 경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부정을 버리고 긍정만 생각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결코 무용담처럼 돈 벌었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거를 내 거로 만들지 마세요. 물론 이제 만들어가지고 돈 벌면 주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교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그 상대적 열등감도 생기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쭉 얘기한 거는 바로 그렇게 돈 잘 벌었다는 사람들한테 근처에 가고 나도 한 번쯤은 벌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과 원칙, 자기 마음가짐을 여태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최소한의 그런 마음을 가져가고 긍정만 생각하고 당장 시작을 하세요. 아마 좋은 일 있을 겁니다.